구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을 볼수 있습니다. 구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솜사탕처럼 생겨가지고 참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태양에 의해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부피가 커지고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죠. 공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소, 산소, 먼지, 수증기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중 수증기는 액체인 물이 기체로 바뀐 것으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수증기는 다시 기체에서 액체, 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물이 모이고 모이면 커다란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즉, 구름은 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먹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구름에 빨대를 꼽아 쪽 빨아마시는 건안 되긴 하지만 말이죠.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 입자의 크기는 0.01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 머리카락의 지름이 0.05mm 정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멀리서 보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물방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것도 컵에 담는 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개를 잡거나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는 방법은 그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숨을 들이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름을 먹어도 아마 맛은 물론 먹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은 물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을 먹었다고 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름은 지상에서 2km 이상 높이에 떠 있습니다. 구름을 먹기 위해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지만 이렇게 높이 가지 않아도 구름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낮은 온도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액체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안개라고 부르죠. 안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만들어지느냐, 공중에서 만들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낀날 밖에 나와 열심히 안개를 먹으면 그것은 구름을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름을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구름은 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연이나 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있기 때문에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입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쨌거나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먹는다면 입으로 먹지 말고 코로 먹어야 하는데 코로 먹을 땐 혹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